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금의 검찰 제도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보는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정권 하에서는 이런 10대 의혹 플러스 1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봤고, 특검으로 신속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전 검사, 전 검찰총장으로 불러왔습니다. 날만 세면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그를 이제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뜬금없는 존경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공인이 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특검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동설안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형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하여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영장 전담복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부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검사했던 저는 이제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국민의 뜻만 따르는 민심 동일체가 되겠습니다.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께서 저에게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과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이렇게 새로 포함된 것들이 있는데
내용은 아실 거고요. 7대5과 관련해서 그 공무원들이 관여했을 경우에 우리 정권이 좋다든가 또는 수사에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 있다고 이용하였으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되면 수사 할 수 있도록 관계합니다. 그러면 10대 5왜 수사에 미진하거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새롭게 검색하십니까? 제가 오랜 수사 경험을 보면 이 7대 5과 관련됐을 때 공무원 관여도가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관여도가 많은 것도 있었는데 공무원의 관여가 없으면 범해졌던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공무원 범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넣는 겁니다. 예, 직원 제가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진, 주철현, 민영배, 김문수, 김현정, 김영환, 노종면, 김정호, 박희승, 박균택, 김승원, 이훈기, 양부남, 정진욱, 한민수, 김동아, 모경종 이렇게 18분이 저희 의원님 포함해서 18인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더 많은 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수기로 받느라 조금 미진한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게 개원 초기라서 네. 수도 수기로 가서 설명도 받고 보장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참여해 준 의원들도 계셨는데 네, 그게 보장을 시스템 리뷰로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걸 당론으로 발의한다든지 이런 말은 따로 안 나왔나요? 저는 워크숍에서 거부된 21대 국회 거부된 법안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의 당에 제가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면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금의 검찰 제도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정권 하에서는 이런 10대 의혹 플러스 1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봤고 특검으로 신속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늘 발의하시기 전에 혹시 이재명 대표랑 친일 언론에서 상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드린 조건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방에서 공개적으로 발의한다는 걸 말씀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다 알고는 계십니다. 뭐 조국 혁신당이랑 어떤 이렇게 관계나 어떤 뭐 제안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가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이고 민주당에서 당원으로서 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좋겠습니다. 뭐, 네, 뭐 특검 대상 보면 어쨌든 비교섭도 포함되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법안 나오시면 보시고 판단하시면 영장 전담 법관 지정 요청 전담자 청구를 통한 집중 심리를 포함하셨는데 이거의 취지 이유와 책임은 지금 특검 수사는 신속한 지금까지 숫자가 좀 늘어졌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는 인력도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사법 시스템에서 빨리 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재판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됐으도록 하고 또 재판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빨리 또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그 법안을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뭐 더 질문하실 분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